이번 달 입원비하고 치료비입니다. 저기 입원비는 일주일치 정도 좀 부족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조민서 환자 이미 수납 끝났는데요. 네? 좀 전에 저쪽에 계신 분이... 고마워할 거 없네. 난 이미 그쪽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 여동생이 이틀마다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보통 일이 아니겠구만. 자네가 원한다면 미국이나 일본 쪽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물론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내 쪽에서 해결해주는 조건일세. 꼭 필요한 순간 날 위해 한 번만 움직이면 돼. 잘 생각해보고 연락 주게.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제빵 업계에 최고가 되고 말 겁니다. 제빵 세계에서는 최고라는 호칭은 없다. 명장만일 뿐. 1등을 하는 인생을 원했다면 넌 길을 잘못 짚었어. 나의 최고는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최선밖에 없으니까요. 반죽은 모든 빵의 기본이다. 반죽과 발효는 이미 빵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지. 따라오거라. 반죽에는 왕도가 없다. 오로지 연습도 연습. 반죽의 최적 상태를 네 몸으로 할 때까지 반죽하고 또 반죽해라. 반죽은 이스트가 사는 집이다. 집을 어떻게 지어주느냐에 따라 빵의 풍미와 깊이가 달라진다. 아버지는 반죽에서 빵의 모든 게 결정난다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보기에도 좋은 빵이 먹기에도 좋다고 맛없어 보이는 빵은 손님들에게 간택조차 안 된다는 거. 고로 눈으로 즐기는 빵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는 얘기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어무이 잘 있나? 내도 잘 있다. 내는 지금 여기 팔봉 빵집이란 데서 빵을 배우는 중이다. 단팥빵도 배우고 크림빵도 배우고. 근데 어무이 그거 아나? 이 세상에는 3만 개가 넘는 빵이 있다 한다. 그 중에 내가 맹글 수 있는 빵은 아직 몇 개 안 되지만서도. 네, 여기 반지 여기 있습니다. 죄송. 그래도 내는 요즘 참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하다. 혼자가 아니어서 행복하고 땅이 있어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무이는 내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야 한대. 알겠나? 그래, 요즘 탁구의 진도는 어떠하더냐? 손도 민첩하고 체력도 좋고 따라오는 속도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무엇보다도 배우는 걸 너무 재밌어합니다. 원래 천재가 노력하는 놈 못 이기고 노력하는 놈이 즐기는 놈 못 이긴다고 했지. 자, 그럼 이 경합 준비나 슬슬 한번 해볼까? 그게 말입니다, 아버님. 왜? 사실은 탁구 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열어보거라. 예? 빵이 다 됐잖니. 그러니까 어서 열어보라고. 어서 열어보라니까!
아무래도 그때 눈부상을 당했을 때의 기억을 정신적으로 극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극복한다 하더라도 국기를 배우려면 몇 달은 더 걸릴 테고 아무래도 이번 경합은 무리지 싶습니다, 아버님. 그래. 딱 한 번 그 빵을 먹어본 적이 있었다. 이 먹어보거라. 이 내가 새로 개발한 발효종 빵이다. 아, 예. 겉으로 보기엔 그저 일반 빵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선생님, 설마 이 발효종은... 그래, 맞다. 내가 가장 즐겨 먹던 놈에서 뽑아낸 거지. 이런 향이 날 줄 몰랐습니다. 그건 이제껏 내가 먹어본 빵 중에 가장 풍미가 깊은 맛이었다. 팔봉 선생이 즐겨 먹던 놈이라 대체 뭐야 그게? 다음 달 이사회에 마준이 안건 올리려 한 거 어떻게 되고 있어?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37% 중에서 26%는 지지를 확보했어요.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달 안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12%의 주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차질이 있게선 안 돼. 다음 이사회 통과하지 못한다면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니까.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아직도 실마리를 못 잡은 거야? 그 협박 편지 말이야. 계속 찾고는 있어요. 2년이야. 2년 동안 매번 어머님 기일만 가까이 오면 난 또 노심초사. 혹이라도 그 편지가 오진 않을까. 혹이라도 그 편지가 그의 손에 들어가진 않을까. 들어오는 우편물마다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내가 그 짓을 올해도 또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거야? 미안해요.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수소문 중이니까. 미안하단 말 집어치워. 정말로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하단 마음 든다면 누가 그랬는지 그 당사자 찾아내라고. 알겠어? 가끔은 나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없나? 나도 애를 쓰고 있어. 당신하고 마준이를 위해서 숨이 턱에 닿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 마음도 가끔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조금만 힘을 더 내달라는 뜻이잖아. 만에 하나 그 편지에 대해서 그 얘기 알게 되면 그땐 나도 당신도 끝이야. 우리 둘 다 끝이라고. 알아? 아직도 날 십몇 년 전에 한승자로 생각하지 마. 자존심도 없고 치사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자를 뺏겨도 그 여자가 수모를 겪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던 그 한승자가 아니라고. 승재 씨. 그러니까 더 이상 날 과소평가하지 마라, 인수가. 예? 경합을 시작하신다고요, 아버지? 어째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스승님? 갑작스럽기는. 2년 전부터 이미 내가 예고하지 않았더냐. 올해 안에 내 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치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경합대회를 일주일 뒤에 열겠다 그 말이다. 그러면 참가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 원하는 놈은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아, 스승님, 오늘 어떻게 떨어뜨린 말씀마다 다 원자폭탄 발언이시대요? 원하는 놈은 누구든지라뇨. 그리 되면 별별 의댕이 뜨댕이 다 경합에 참가할 텐디. 아이고... 경합의 품격이 한참 떨어질까봐 적이 심려됩니다, 스승님.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험은 1차, 2차, 3차 총 3단계에 걸쳐 나뉘어진다. 실력 없는 놈, 자격 미달인 놈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도 없이 1차에서 가차없이 탈락시킬 것이니 그리할 거라. 이 경합에 참가하고자 하는 놈들은 앞으로 일주일 뒤 바로 이 시간 제방실로 나오면 된다. 이상. 감히 외람되지만 선생님, 3차까지 선생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됐을 때 선생님의 자필 인정서와 함께 감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선생님의 봉빵 레시피를 전수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봉빵을 먹어본 분이 계십니다. 이제까지의 그 어떤 빵 맛보다 풍미가 강하고 부드러우며
한국인 체질에 맞도록 소화력도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더 이상 그 빵을 안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빵의 레시피를 얻고 싶습니다. 전수해 주십시오. 그만하게 태조군. 그 빵은 말일세. 그리도 자신이 있더냐?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봄빵. 그게 뭐야? 비싸. 한때 나라의 대통령까지 그 빵맛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가게에 왔었다는 아주 아주 유명한 빵. 그래? 근데 그렇게 유명한 빵을 왜 지금은 안 만들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진짜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 빵을 좋아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라고도 하고 그 빵의 발효종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만들게 됐다고도 하고. 그래? 그나저나 넌 그 봉빵에 대해 궁금해할 상황이 아니다 싶은데. 왜? 너 아직 5분 근처엔 가지도 못한다며? 근처는 가거든? 문을 못 열어서 그렇지. 일주일 뒤가 경합인데 5분도 못 열면 어떡하냐? 뭐야? 니도 경합을 나가겠다고? 네, 한번 나가보려고요. 야, 나 열은 없는데 헛소리네. 아, 김 닦기도 하겠다는데 저러고 못할 거 있습니까? 아, 더군다나 전 그 녀석보다 기수도 1년 반이나 앞서는데요. 아이고, 김 닦고 그놈이 사람 여러 배려 넣는구만. 응. 그래서 니가 지금 스승님의 인정서를 받아서 뭐 될 건데? 니 이름 응, 가게라도 차리려고 그러냐? 뭐, 그러면 안 됩니까? 뭐야? 니가 그럴 돈은 있고? 있을지 누가 합니까? 뭐야? 암튼 전 이번 경합에 꼭 나가고 싶습니다. 그 말 철회하게. 아무리 그 레시피가 갖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런 당돌한 조건을 내걸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 봐, 태조군. 봉빵은 말일세. 뭡니까? 그 빵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아무튼 그 요구는 철회해주게. 알겠나? 죄송합니다. 팔봉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시지 않는 이상 제 쪽에서 먼저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제 어쩐다. 내일 새벽 참에 다시 출장이시라고요? 당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틀이 멀다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당분간 상황들을 점검해야 하고. 아무래도 당신한테 온 편지가 나한테 잘못 들은 것 같군. 이게 왜 당신 우편에 들어가 있어요? 글쎄, 공주댁에 실수를 한 모양인 게지. 공주댁은 대체 집안일 어떻게 있다 이러는 거야? 그 정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소? 이번 한 번이 아니니까 그래요. 요즘 공직대 일하는 꼴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요. 근데 아직도 당신을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당신을 그리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 좀 의외라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4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요. 그러게요. 그 14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님 그늘이 영 안 지워지네요. 씻으세요. 저녁 준비하러 이를게요. 나요 이거. 다시 잡아봐. 뭐 하는 거예요? 놓으라니까! 빵은 굽기 전까진 그저 발효된 반죽일 뿐이다. 네가 정말로 제빵사가 되길 원한다면 이 오븐을 열어서 빵을 넣고 구워내야만 해.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요? 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손 놔요. 오븐을 열든 빵을 굽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말라고! 어떻게 상관을 안 해! 내가 네 인생을 그리도 건드려놨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내가 어떻게 상관을 안 해! 제가 그런다고 내가 당신한테 감동할 줄 알아요?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웃기지 마요. 나요! 아직도 당신이 미워요.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땐 왜 그랬던 거냐? 내가 죽든 말든 내버려 둘 일이지. 왜 뛰어들어 날 구해줬냔 말이다. 잠깐만요!
더 이상 너한테 미친 감정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부탁이다, 탁구야. 널 도울 수 있게 해다오.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다. 잠깐만요. 권열은 손이 대지지 않는다. 넣어봐. 이 온도를 손에 잘 익혀둬라. 빵을 굽기에 아주 좋은 온도다. 이제 빵을 구워야지. 예. 잘했다. 여기가 앞으로 두 사람이 쓸 책상이에요. 오늘은 인사드려야 할 곳도 많고 업무 배정이랑 여러 가지 일정이 빡빡하니까 책상 정리는 차차 하도록 하고. 회장님 나오신다. 따라와요. 못 보던 얼굴들이구만. 오늘부로 비서실로 발령받은 새내기들입니다. 그래, 모쪼록 열심히들 기대줘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가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경합을 미뤄달라고. 한 달만, 안 되면 열흘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굽기를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얼빠진 놈, 너 하나 봐주자고. 경합대회를 번복하란 뜻이냐? 아니, 번복이 아니라 좀만 늦춰달라는 건데요. 안 됩니까? 안 됐지만 너한테만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다. 경합 날짜는 내일로 정해진 거고 그 날짜는 절대로 변복되지 않는다. 실력이 안 되거나 자신이 없으면 경합이 안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저한테 이 경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난 2년을 죽기 살기로 준비해왔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이 경합에 나가야 된다고요.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가는 법이지. 예? 네가 이 경합에 대한 뜻이 그리 간절하다면 틀림없이 해결해 나갈 방법도 찾아질 거란 말이다. 하지만 스승님! 너는 네 자신을 좀 더 믿어주거라, 탁구야. 내가 널 보는 만큼만 너도 네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스승님! 누구야? 회사에서 여비서님이 왔구먼요? 어, 미스에 왔어? 안녕하세요, 사모님. 우선 이거 부탁하신 자료들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저 그리고 앞으로 본댁 일을 맡아줄 신입을 데리고 왔습니다. 있으신?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신유경입니다. 수석 입사에 인턴 과정도 최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재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기어들어와. 이건 당돌한 거. 미스여, 당장 이 아이 데리고 여기서 나가. 하지만 사모님.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 한승재입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형편없이 처리하는 거야? 무슨 일이십니까? 회사에 그렇게도 인재가 없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그런 여자 비서실에 들인 거야?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말씀이십니까? 당장 그 아이 회사에서 잘라. 그렇게 당돌하고 불쾌한 아이 당장 비서실에서 치워버리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자넨 여기서 기다리게. 난 잠깐 제빵점에 들렀다 갈 테니까. 네.
아유, 무슨 일이래요? 미리 기다리라도 좀 주시지. 그냥 갑자기 시간이 나서 와봤다, 선생님은. 우준재야, 아버지 지금 안 계시는데 내일이 경합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냥 생각하실 게 많으면 밖에 산책 나가시는 거. 경합이라고? 예! 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들어온 지 2년차밖에 안 된 애들한테 갑자기 경합을 붙이시겠다 그러시네요. 그래. 어떻게 그이라도 좀 불러다 드릴까요? 그래. 알았어요. 잠깐만요. 저 일단은 좀 앉아계세요. 내 그이 데리러 금방 갔다 올게요. 내가 널 보는 만큼만 너도 네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나도 알고 싶다고. 아, 진짜 어렵네. 아. 탄내다. 아, 또 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봐, 나 탈 줄 알았어. 아, 또 탔네, 또 탔어. 아, 뜨거워. 아, 진짜, 아, 뜨거워. 괜찮은가?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아, 참네.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마주나. 왜 또 오셨냐고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회장님께서 오셨다. 아버지가요? 그래, 지금 안에 계신다. 여기서 분명히 기다린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 가셨대야? 제빵실에 올라가셨나? 제빵실요? 괜찮은가? 이보게.